자, 우리 동생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9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심도 있게 9월 모의고사를 분석을 해볼 거야. 자, 선생님 수업에서는 그냥 단지 문제 풀이만 알려주지 않을 거야. 한 문제 한 문제 좀 설명하는 시간이 좀긴 대신 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그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까지 알려줄 것이고요. 또한 좀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좀더 심화된 어떤 개념이나 문제풀이 스킬들도 정리를 해줄 거야. 자, 그래서 뭐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뭐못푼 문제 그냥 풀이만 확인해보고 넘어가는 것도 이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이겠지만 너희들이 풀이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문제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그것 이상으로 그걸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려고 이 수업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풀이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공부가 될 거라고 선생님이 자신할 수 있어요. 알았죠? 네. 자, 그럼 9월 모평 진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분석해 보자. 단지 풀이가냐? 깊이는 분석 갑시다. 자, 거꾸로 30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30번 문제 볼게요. 자, 3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랬을 때 가조건에서 f1, f3이 똑같고요. 그것이 0이야. 그리고 집합,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거기에서 자, f'x가 0인 원소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그 범위 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상수 A에 대해서 GX가, 자, 요런 형태로, 자, 되어 있는데, 얘가 미분 가능하대. 자, 그랬을 때, F0 곱하기 F4A 분의 GA, G4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럼 우리 한번 머리를 써보겠습니다. 머리를 써봅시다. 자, 그냥 문제 풀이하지 않고요. 이 문제를 보고, 머리를 어떻게 써야 그 풀이 방법이 나오는 것인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일단 요런 고난도, 자, 미분 적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식부터 계산하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식 계산부터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식 계산이 우선이 아닙니다. 자, 그래프가 우선이야, 그래프.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우선이야. 그래서 식부터 뭐 계산하려고 해봤자 별로 할수 있는 것이 없어.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찾아야 돼.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알맞는 것을 확정시키고 나면, 그러면 그 그래프 개형 통해서 식이 빠르게 도출되는 방식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조건에 맞는 그래프의 개형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은 이 3참수 fx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죠? 3참수. F는 3참수. 자, 3차 함수라고 한다면은, 자, 그래프의 개형이, 자, 요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요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면 뭐 요렇게 돼도 되고, 자, 요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일단 좀 한정해서 볼게요. 선생님,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돼. 왜죠? 자, 왜냐면, 선생님은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상관없이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양수인 경우만 봐도 돼. 아니, 선생님, 그건 생각 어떻게 해? 선생님 이미 다 풀어봤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 이 문제만 읽어보고도 알수 있습니다. 글만 봐도 알아. 알았어. 그거 어떻게 하죠? 그걸 머리 쓰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선생님이 좀 이따가 알려줄게요. 왜냐면 지금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미리 이미 이 글만 보고도 예측해냈지만, 어떻게 했는지는 이따 알려줄게요. 어쨌거나,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한정해서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뭐안 되면은, 뭐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음수일 때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양수하고 음수일 땐또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일단 요거 요런 개형 아니면 요런 개형이 될 것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조건 가가 있어요. 조건 가에 맞는 것을 찾아보자. 자, 조건 가에 맞는 것은 일단 F1하고 F3이 똑같이 0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첫 번째 개형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자,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자, 1이라 하고요. 여기가 3이라고 하죠. 아니, 그렇다면은 자, F1의 값은 한요 정도고, F3의 값은 요 정도야.
자, 이거는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개형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y값이 커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1보다 3이 더 크니까 f1보다 f3이 더 커야 되는 거거든. 그지? 자, 그래서 자, f, f3이 자, 똑같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든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든지 해서 똑같은 값이 나올 수가 있어야 돼. 계속 올라가가지고는 똑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개형은 가조건의 모순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째 나조건에 맞는 것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나조건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 결국 이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그죠? 접선 기울기가 0인 것이 그런 점이 한계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래프 기형이 이런 형태로 생겼다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은 지금 두 점이 있는 상태야. 그죠?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점을 알파라 하고 다른 한 점을 베타라고 이야기를 해 놓을게. 자, 그럼 1은 어디 있어야 되겠어?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하나만 있어야 된다 했잖아. 아, 그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렇다면 야, 1이 알파보다 작은 여기서 돼? 여기면 안 되지. 왜냐면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알파, 베타 두 점이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럼 안 된단 말이야. 아하, 그래. 그래서 1은 알파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 그죠? 그래야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딱 이런 한 점만 접선의 기울기가 자, 0이 될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F3하고 F1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F3은 3,F3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1,F1과 똑같은 높이에 있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있어야 되겠어. 여기가 바로 자, 3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아,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요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어. 자, 그리고 F1, F3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이 자, 여기서 바로 X축이다 이거죠. 자, 맞아요. 그래서 1,0, 3,0을 지나는 그래프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일단 Fx가 처음에 3차함수라는 거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다. 자, 그리고 자 조건 가에 맞는 것은 바로 자, 요 녀석이다. 그리고 조건 나에 맞으려면은 자, 1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었고요. 자, 이것이 조건 나를 통해서 자, 캐치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완벽히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좀 그림이 복잡해졌으니까 좀 다시 깔끔하게 옮겨서 그릴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이것이 바로 y골 fx인 것이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뭔가 다른 하나의 근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근이 뭐 얼마인지는 아직은 모르니까 그냥 감마라고만 해놓을게. 알았어? 자, 그러면 이 fx의 식을 우리가 그냥 뭐 다 파악한 것과 다름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최고창의 계수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일단 이것을 우리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래프를 그리고 있긴 한데 사실 음수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럼 음수일 땐 어떡하죠? 아, 음수일 땐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알았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 여기서 쓰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자 x 빼기 감마를 인수로 가질 것이고 x 빼기 1, x 빼기 3도 인수로 갖게 될 거야. 됐죠? 자, 참고로 자, fx 이퀄 0 하면 이때 근은 뭐가 됩니까? 이때 근은 이때 근은 바로 감마 1, 3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크기 순서가 감마보다 1이 크고 1보다 3이 크고 막 그렇습니다. 중근 같은 건 없어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그죠? 중근 같은 건 없다. 자, 우리가 그렇게 판단 내릴 수가 있겠어.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자, gx가 절대값 fx 곱하기 fa 빼기 x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이것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
자,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좀 분석을 해봅시다. 알았죠? 자, 이거는 이 문제를 풀기 이전부터 사실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할 킬러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 중요해. 왜? 킬러 문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라고 너무 쫄거 없이요. 킬러 문제라고 매번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냈던 어떤 킬러의 접근 방법을 또 서슴없이 다시 낸다고. 그러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들도 킬러 자신 있게 풀수 있어. 자, 가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자, 절대값 fx, fa 빼기 x,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의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죠. 자, 이걸 이해해보자 이거야.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상황을 약간 간단하게 해서, 자, 이걸 hx라고 해보자. 요건 걸 hx라고 해보자. 이 문제 절대값 안쪽에 들어간 부분을 hx라고 한번 해보자. 알았죠? 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이 y꼴 hx의 그래프가, 그죠? y꼴 0. 여기서 y꼴 0이 뭐야? 바로 x축이죠. 그죠? x축. x축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로 절대값 hx가 뭔가 미분 가능한 점이 생기기도 하고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기도 해. 자,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 알았어? 네. 자, 근데 y꼴 hx와 x축 이렇게 딱 있으면은 절대값 hx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x축 아래 있는 부분을, 그죠? hx에서 여기 있는 부분,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부분을 x축 대칭하는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겠다 해봅시다. 뭐 이것을 뭐 kx라고 해보자.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kx는 그냥 선생님이 4차 함수로 그냥 예를 들게요. 알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이, 요렇게. 자, x축이 지나가고 있다 해봅시다. 그리고 참고로 요점 같은 경우에 접점이라고 하자. 그렇죠? 그래서 자, 요 점은 x축과의 교점인데 교점 중에서도 접점이야. 그렇죠? 접점인 교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점에서 만나는데 요점 같은 경우에는 접점이 아닌 교점이야. 접점이 아닌 교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이 kx의 절대값을 씌운다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바로 kx의 x축 아래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면 돼.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이다. 그렇다면 절대값 씌웠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이다. 그럼 절대값 씌웠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이다. 그럼 플러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이다. 그럼 플러스 2. 마이너스이다. 그럼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결국 그래프가 절대값을 씌워주고 나면 자, 요런 형태로 자, 생기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미분 가능성을 한번 따져볼게. 일단 그래프를 있던 것을 꺾어서 올렸기 때문에 그 꺾인 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뾰족해지기가 쉬워. 자, 특히 요 점을 한번 보면은 자, 좌미분 계수 이렇게 되고요. 우미분 계수 이렇게 돼서 그죠?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가 지금 달라요. 왼쪽 접선, 오른쪽 접선이 딱 그냥 기울기가 좀 다르다는 것을 그냥 어긋나 있으면 그냥 다른 거죠. 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 내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접점이 아닌 교점에 자, 절대값 씌운 그래프를 보면 이건 뾰족점이 된단 말이야. 이건 뾰족점으로 돼요. 뾰족점. 그래서 이거는 미분 불가능하다고. 미분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볼게.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접점으로 대칭시켰다 이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자, 이 노랑이 그래프의 좌미분 계수. 자, 접선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노랑이 그래프의 우미분계수 해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똑같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쭉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건 미분 가능해.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자, 보세요. 애초에 이 kx 같은 경우에는 x축에 접했어. 바꿔 이야기하자면 이 점에 대한 접선이 뭐야? x축이야. 접선이 x축이야. 그러니까 접선으로 대칭시켰다 이거야. 그러면 접선으로 대칭시키면 자, 원래 있었던 요 파란색 부분하고요. 그리고 접혀 올라간 요 노란색 부분이 자, 접선으로 대칭이 된 건데 접선 대칭이 된 건데 대칭이 된 건데 접선으로 대칭하면 원래 녀석이나 대칭된 녀석이나 똑같은 접선을 갖게 될 거냐.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접어올린다고 접선이 바뀌지를 않아. 알았어? 자, 근데 여기 뾰족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접선이요. 그냥 요거였어요. 원래 접선이 여기서 요 하얀색 그래프 원래 접선이 요거였어.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접어올리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접어올리다 보니까 접선도 꺾여 올라가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절대값 쉬운 그래프의 접선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렇게 달랐어. 근데 이건 접선은 대칭하니까 원래 녀석이나 접어올린 녀석이나 똑같아. 어허, 그렇구나. 자, 그리하여서 이때는 미분 가능하다. 절대값 쉬운 그 그래프를 봐도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았지? 됐어. 자, 그렇다면 이제 y골 hx와 x축이 만나는 점들 중에서 일단 그냥 교점, 즉 접점이 아닌 교점, 접점이 아닌 그냥 교점. 자, 그것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 그럼 미분 불가능할 거야. 그죠? 자, 두 번째는 자, 접점이다. 접점인 교점이야. 자, 그걸 절대값 쉬운 그 그래프는 자, 어떻게 된다? 미분 가능하다.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째, 세 번째. 접점도 막 접점은 그냥 교점도 아니고 그냥 점. 그죠? 교점도 아닌 그냥 점. 이런 점들은 어떻게 될까? 아,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아, 생각해봐. 아니. 자, 이 선 괜히 지었네. 자, 요 점을 대칭시키면 여기로 가는데, 요 미분 불가능해? 아니잖아. 그러니까 꺾이지는 않잖아. 여기서 막. 그냥 이렇게 여기 가잖아. 미분 가능하잖아. 그죠? 원래 여기 있던 점도 뭐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뭐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자, 절대값 쉬운 그래프는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대칭시킨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는 그 점들에서 그래프가 꺾이게 되는데 꺾이는 그 점들이 미분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자, 접점일 경우 미분 불가능할 가능성 처음에 있었다라고 생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분 가능했던 거고 접점이 아닌 교점은 미분 불가능해진 거고 그런 것이지. 자,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나서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절대값 hx가 실수 전체에서 자, 미분 가능하다 해봐.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야? 저 바로 hx하고 x축하고 만나는 모든 점이 바로 교점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y골 hx와 자, x축 그래프의 교점이 모두 접점이구나. 자, 그걸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그럼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또 무엇이냐? 자, hx = 0. 자, 이거의 근은
반드시 무엇이다? 중근이어야 된다. 모조리 다 중근이어야 된다. 다 접점이 되기 위해서는 모조리 다 중근이어야 되겠죠. 자, 뭐 이걸 그냥 왜 성립하는지도 모르고 단순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왜 접점이면 다 중근이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참고로 HX가 이렇게 뭐 X축에 접하는 그런 뭐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여기를 A라 할게요. 그러면 식으로 쓰자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HA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요. A, 0 지나니까. 또 H'A 무엇이어야 돼? 0이어야 돼요. 왜냐면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이니까 이런 것이 성립해야 돼. 자, 그럼 이런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HX의 식이 자, 일단 X 빼기 A를 하나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HA가 0일 테니까. 그래서 근데 X 빼기 A 요거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봐봐. 여기 곱하기 뭐 PX 뭐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보자. 그럼 만약에 이걸 그냥 미분해 봤을 때 미분하고 그럼 1 되죠? PX 그대로 쓰고 더하기 그대로 쓰고 이제 미분하고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A 넣었을 때 또 0이어야 돼. 그죠? A 넣었을 때 또 0이어야 돼. 그럼 H 프라임 A 해보면 PA가 나오고 이건 A 넣으면 이건 0 나오죠? 그죠? 이게 또 0 나오기 위해서는 뭐냐면 또 이때 PX가 어때야 돼? X 빼기 A를 또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그지? 그래야 A 넣었을 때 0 나오지? 아, 그래서 뭐 X 빼기 A 곱하기 QX 이런 형태여야 된다고. 아, 그렇다면 PX 이걸 대입하면은 X 빼기 A의 제곱 곱하기 QX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야. 알았어? 이 두 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거 봐봐. HA가 0이고 H'A가 0이어야 아 그래야 A에서 X축에서 접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바로 X 빼기 A의 제곱. 자, 얘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모를까 봐 지금 설명한 건 아니야. 결론은 알고 있었죠. 한데 왜 성립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갖다 쓰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근이어야 된다고. 중근. 좀 글씨가 약간 경근처럼 보이네요. 중근. 네. 중근. 이어야 된다. 자, 라는 것이지. 이랬죠? 됐어요. 네. 자, 거기까지 좀 파악을 하고 나면 우리가 놀라운 결론을 하나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HX가 뭐였어? HX가 바로 요 녀석이잖아. 요 녀석이야. 자, 그럼 걔가 중근에 갖기 위해서는 자, fx equal 0과 f a 빼기 x equal 0의 근이 모두 같아야 돼요. 둘이 같은 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일단 요 fx equal 0이 중근을 갖지 않아요. 얘 혼자서는, fx 자체로서는 단독적으로 중근을 갖지 않아. fx 중근 아니야. fx equal 0은 중근 없습니다. 왜? 아까 구했잖아. 봐봐. 이쪽으로 와봐. 아까 가조건, 나조건, 그리고 3차함수라는 것까지 자, 활용해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우리가 알았어. 그러니까 감마 1, 3은 뭐 당연히 명백히 좀 다르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중근이 일단 없다고요. 그러면 fx 단독적으로는 자 중근을 갖지 않아. 그런데 자 fx 곱하기 fa 빼기 x의 모든 근이 자 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둘이 똑같아야 돼. 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fx가 뭐 x 빼기 뭐 감마 말고 그냥 아무 숫자나 그냥 좀 쓸게요. 그래도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뭐 x 더하기 뭐 진짜 fx가 x 더하기 1을 뭐 인수를 갖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고 있는 거야. 이렇다고 쳐봐. 알았어? 그리고 이때 f a 빼기 x가 막 이래야 돼. 그러니까 뭐 최고차에서는 다를 수 있어. 아마 부호는 마이너스야. 그죠? 왜 x 자리에 x 빼기 마이너스 x를 넣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인데 아무튼 뭐 이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대략 이런 식으로
인수가 똑같아야 돼. 근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 얘네 둘이를 곱했을 때 fx 곱하기 f a 빼기 x 해가지고 x 더하기 2의 제곱,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자, 요 녀석이 모든 근이 다 중근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거야. 그치?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둘이 곱한 것이 모든 근이 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둘의 근이 몽땅 다 똑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알았어?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걸 느껴야 돼. 난 아직 단 한 줄의 계산도 하지 않았어. 그냥 생각만 했어. 여기 있는 거는 단 한 줄의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자, 수학 고난도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론 처음부터 막 그냥 계산해줘가지고 막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설명이 이미 한참 전에 끝났을 거야. 그리고 그냥 빨리 넘어가면 뭔가 시간 절약되고 뭔가 좋을 것도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여러분들이 아 숫자 계산 못해서 문제 못 푼 거야?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줄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문제 푸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단서와 구해야 되는 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이 문제가 풀지 알게 돼. 그럼 진짜 풀게 된다고요. 알았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뭐 그냥 마무리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f a 빼기 x 자, 이거 이꼴 0 자, 요 녀석의 근은 무엇이 되느냐? 이것의 근은 한번 여기서 x 들어갈 자리에 a 빼기 x가 들어갔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 할 때도 x 들어갈 자리에 a 빼기 x 하면 돼. 그죠? 그것이 감마이거나 1이거나 3이거나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어, a 빼기 x 요 통째로가 3이라고 해봐. 어, 그럼 딱 F3이 0. 맞지? 성립하지? 됐어. 어, 그러면 여기서 X는 바로 A 빼기 감마 그리고 A 빼기 1, A 빼기 3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근 3개하고 여기 있는 근 3개가 몽땅 다 똑같아야 돼. 그럼 대체 어느 애들끼리 똑같으냐? 우리가 또 그걸 판단 내려야 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어려워할 거 없이 크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 아, 당연히 큰 놈끼리 똑같고 작은 놈끼리 똑같고 중간 놈끼리 똑같지 않겠어? 그죠? 셋이 얘네 셋하고 얘네 셋이 다 같이 똑같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큰 놈하고 여기서 제일 작은 놈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죠? 어, 맞아요. 자, 그렇다면 크기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감마 1, 3 요 크기 순서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3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부등호 관계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3에서 부등호 방향의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전부 다 A씩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 A씩 더했다 생각하면 A 빼기 감마 A 빼기 1 A 빼기 3인 것이니까 자 그걸 생각해본다면 크기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선 크기가 이렇게 됐었고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서 자, 큰 놈끼리 똑같고 중간 놈끼리 똑같고 작은 놈끼리 똑같다. 자, 그러면 일단 중간 놈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래서 중간에 해당되는 1하고 a 빼기 1이 똑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a값이 2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자, 큰 놈끼리 자, 큰 여기서 큰 놈 3이야. 여기서 큰 놈 a 빼기 감마야. 자, 그럼 A가 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여기서 감마는 무엇입니까? 네,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fx의 식을 다 구했습니다. 물론 최고차항의 계수는 지금 아직 안 구한 상태인데 그건 안 구해도 괜찮다는 걸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자마자 머리 써서 알아내야 해. 자, 그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좀만 더 선생님이 이 풀이를 보여주면 다들 알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fx가 k 곱하기 x 더하기 1 그리고 x 빼기 1, x 빼기 3 자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 G4A 나누기 F0 그리고 F4A.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자, G4A가 자, 그 GX의 식이 무엇인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F4A 곱하기 F-3A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것이 F0 그리고 F4A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건 서로 빼서 없애야 되겠지? 그러면 자, 요거 이렇게 지금 남은 상태야. 그리고 참고로 A 값이 2라는 것도 우리는 지금 구해놓은 상태고 자, 그렇다면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F0 계산해 보시면 0 대입한다. 그렇다면 K에다가 자, 플러스 1, 그 다음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째 F-3에 그것이 F-6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6 대입하는 거야. 자, 여기서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네,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6 했으니까 네, 마이너스 7. 자,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KK끼리 서로 약분해서 없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K값은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자, 수학을 조금 그 실력이 약간 부족한 친구들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자, 문제를 다 풀어놨어. FX식을 다 구해놓고 막 K값을 못 구했다고? 사실 이거면 다 구한 건데. 이건 못 구했다고. 애초에 이건 구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K는 지워져서 없어지는 거야. 이건 못 구했다고. 아, 이제 K값 어떻게 구하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애초에 이 문제를 읽자마자 K는 필요 없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그걸 예측할 수 있었느냐? 자, 문제에서 뭘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했냐면 자, F0 곱하기 F4A분의 G4A 요걸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분모 분자 이런 꼴인데 이 분자가 또 하필 무엇이냐? 아까 계산해봐서 알겠지만, 자, 여기. 이렇게. F0 곱하기 F4의 분의 절대값 F4의 그리고 F-3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분모 분자하면 서로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이것도 fx의 식두 개가 있고요. fx의 식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최고차항 계수는 약분될 수밖에 없어. 선생님, 아씨, 그래도 이런 생각을 제가 학생인데 어떻게 해냅니까? 선생님들이나 하겠죠? 아니야, 할수 있어. 왜? 이런 기출 문제가 이미 여러 개가 있어. 알았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볼때 그냥 무작정 단서부터 달려들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문제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었다 하더라도요.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즉,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답을 보고 거기서 생각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의 시작점은 위쪽에 있지 않아. 아래쪽에 있는 거야. 이거는 마치 요리로 비유를 하자면은 여기 사과라는 재료가 있다 해봐. 그럼 사과라는 재료가 있으면은 요 사과라는 요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죠. 메뉴가 결정되어 있어야 이걸 어떻게 할수 있지 알지. 그지? 네가 만약에 샐러드를 만들 거다. 그럼 적당히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야 되고, 자, 잼을 만들 거다. 그럼 이 사과를 갈아야 될 거야. 그지? 즉, 메뉴가 정해져 있어야. 메뉴가 정해져 있어야. 그래야 이 사과를 어떻게 다룰 줄 안다고요. 그지? 자,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문제에서 단서가 제시가 되어 있고 구해야 하는 답이 나와 있어. 그렇다면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단서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작정 변형하고 계산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항상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봐. 그럼 그 구하는 답에 맞게 단서가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시작점은 바로 단서가 아니라 답이야. 그래서 요 단서를 어떻게 변형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머리가 나쁜 겁니다. 머리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자, 이 답을 내기 위해서 이 단서를 어떻게 변형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좋은 거야. 머리 좋다는 거 별거 아니야. 머리를 쓸줄 알면 머리가 좋은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수학은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안 해도 잘해요. 머리가 나쁘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못해요. 그게 수학이야. 너무나 잔인한 얘기지만. 하지만 여기서 막 선생님 그렇게까지 잔인한 거 아니야. 여기서 머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머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머리 쓰는 방법을 지금 전수를 해주고 있는 거야. 알았어? 내가 막 계산부터 달리 들어서 안 했어요. 설명이 좀 굉장히 길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떠올 수 있는 생각이 뭔지, 머리 좋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펼쳐지는지를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하면 너는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알았어? 그럼 수학 잘 볼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이 여기서 생각의 시작점은요. 생각의 시작점은 봐. 일단 이거 봤어. 마지막으로 이거 답을 내기 위해서는 답 내기 위해서는 fx의 식을 알기는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근데 참고로 최고차나 알 필요 없다. 최고차는 안 구해질 것이다. 이걸 미리 예측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fx의 그럼 식을 구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식 계산부터 하면 이게 식이 구해지냐? 그게 아니야. 이때 fx의 그래프를 파악하면 그러면 식이 한 방에 짠 나오는 형태라고. 그죠? 이게 바로 킬러 문제야. 그래서 그래프. fx의 그래프. 그죠? fx 그래프. 그래서 fx가 3차 함수.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과정으로 fx 그래프 확정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식이 짠 나오죠. 그죠? 그리고 자, gx가 미분 가능하다는 걸 통해서 f a 빼기 x 이꼴 0도 똑같은 근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아내서 자, 이 식은 완벽하게 확정 지을 수 있었죠? 그죠? K값 모르지만 이만 하면 이 문제 풀 때 완벽하게 알아낸 것과 다름없어. 자, 그래서 마무리로 이 계산만 해주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정말 칠판 가득히 이것저것 많이 썼지만 계산형 자체는 이것밖에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기해야 되느냐? 자, 이거 계산 필기하냐? 아니야. 알았어요? 이거 계산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걸 못해가지고 문제를 못 푼 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선생님이 이 노란색 글씨를 쓴 거. 자, 이것을 필기를 하고 복습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이 문제 다시 풀어볼 때 그냥 뭐 계산 다시 해보는 것이 제대로 된 복습이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 이 노란색 글씨를 다시 써봐. 그걸 네가 빠뜨리는 부분 없이 잘 써냈을 때 너의 논리가 완벽하게 잘 다져진 것이고 그럼 이 문제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게 된 거야. 그렇게 좀 시간이 처음엔 걸리더라도 한 부분 한 부분 훈련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틈에 정말 수학을 미친 듯이 잘하는 인간이 되어 있을 거야. 자, 그러고 나면은 공부를 안 해도 수학 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고. 됐죠? 자, 일단 첫 번째 풀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두 번째 풀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생각은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첨부 파일을 선생님이 지금 올려놨을 텐데 거기가 수학에 물론 이 너무나 이 고퀄리티 손글씨 해설지도 있지만 첨부 파일로 그 수학에 담거나 부분 이것과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넣은 부분이 있어.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나면 또 이 문제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더 깊이 있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부분 다운받아서 자, 선생님이랑 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영상이 지금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현장 강의 영상으로 막 바뀔 거야. 아니, 그건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 이걸 원래 다 현장 강의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좀 촬영 중에 약간의 그 뭐 장비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서 네, 그때 촬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는 거고 좀 이따 갑자기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바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스튜디오에서 찍었고 좀 이따 현장 강의 영상으로 넘어갈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바이바이. 자, x,y가 있어요. 그럼 뭐 X축 대칭, 뭐 Y축 대칭, 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점 대칭. 자, 뭐 이런 건 쉽죠. Y 꼴 X 대칭 이런 건 막 쉬워. 뭐 X축 대칭이야, 뭐 그냥 X 빼기 뭐
x, y고 y축 대칭이야. 그 마이너스 x, 뭐 y고 원점 대칭은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고 그리고 x, y고 x 대칭은 뭐 y하고 x 자리 바꾸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죠? 뭐 이거는 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이 바로 x 이퀄 a 대칭 그리고 y 이퀄 b 대칭, a, b 대칭 이게 뭔지를 잘 몰라. 어? 자, 이걸 좀 정리를 하자. 자,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x 빼기 a 대칭은 무엇이 되냐면 2a 빼기 x, y가 돼요. 요 점을 x 이퀄 a로 대칭하면은 2a 빼기 x, y 이렇게 되고, 자, y 이퀄 b로 대칭하면은 x, 2b 빼기 y가 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았어요? a, b 대칭하면은 2a 빼기 x, 2b 빼기 y 이렇게 나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그 중간은 좀 건너뛸게요. 그죠? 빈칸, 빈칸 어떡하나요? 앞부분에 다 그 빈칸 뭐 쳐야 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할게. 자, fx 가지고 이걸 적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y 꼴 fx 그래프를 x 이꼴 a로 대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간단해요. 그냥 x 자리 2a 빼기 x를 넣으면 돼. 알았어? 그래서 이때 함수가 y 꼴 f 2a 빼기 x 이렇게 나와. 이걸 대칭하게 된다면 2b 빼기 y 이꼴 fx 나오고, 그리고 a, b로 그래프를 대칭하게 된다면 2b 빼기 y f 2a 빼기 x.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x자리 2a 빼기 x를 넣고 y자리 2b 빼기 y를 넣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칭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a, b다. 자, 이 그래프를 a, b로 대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점 대칭은 똑같은 길이만큼 오면 돼. 똑같은 길이만큼 오면 돼. 똑같은 길이만큼 오면 돼.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게 된다고. 오케이? 이게 대칭인데, 그러면 이런 이야기야. 원래 녀석이 y 꼴 fx였다면,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2b 빼기 y 이꼴 f 2a 빼기 x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요번에 30번에 나온 녀석인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 그죠? gx가 fx 곱하기 f a 빼기 x라고 나왔죠? 그죠? 그럼 이것이 왜 x 이퀄 a 대칭인 것이냐? 그거 설명해 줄게. 자, 거기 아래쪽에 또 칸이 뭔가 세 개가 있을 거고요. 거기 제일 오른쪽에 x 이퀄 a, y 이퀄 b, 그리고 a, b. 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 칸에다가 적으면 되는데. 자, 봐봐. 자, 여기가 x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가 x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가 x 이퀄 a야. a. 자, 이 지점을 x 이퀄 a로 대칭하면 바로 이런 지점이 될 거야.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는 거야. 뭐 결론은 얘가 2a 빼기 x가 된다는 건데, 왜 2a 빼기 x가 되느냐? 자, 이렇게 생각해. 자, 좌표축에 있는 모든 점은,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x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원점에서 0에서 그냥 x만큼 앞으로 나와 있다 이 얘기야. 그죠? 그러면 x 이퀄 a로 대칭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이 원점까지도, 이 기준이 되는 원점까지도 x 이퀄 a 대칭을 해봐. 완전히 그냥 거울처럼 좌우 대칭을 만들어 봐봐. 그러면 여기는 이 지점의 값이 뭐가 나와? 이 a가 나오겠지? 근데 요만큼이 얼마이겠어? x여야죠. 완전히 좌우 대칭이어야 되니까 요만큼이 x야. 아, 그렇다면 자, 여기는 요 녀석엔 뭐가 되는 거야? 2a에서 x만큼 거꾸로 되돌아갔으니까 2a 빼기 x가 되겠지. 이해 됐어요? 그죠?
오케이.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어? 그냥 단순함기 하면 뭐가 문제냐? 응용이 안 돼요. 그리고 머리가 나빠져서 문제예요.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리고 이번에 Y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한번 해볼게. 여기가 바로 Y라고 해봐. 그리고 여기가 바로 B라고 해봅시다. Y 꼴 B가 있어요. 그럼 Y를 B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야. 여기가 얼마인지 좀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왜 Y냐? 어, 원점으로부터 Y만큼 앞으로 왔으니까 Y지. 그치? 어.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원점까지도 Y 꼴 B로 대칭을 하게 된다면 요 지점이 바로 2B가 되는 거지. 원점을 B에 대해 대칭하면 2B가 돼. 그러면 자, 요 물음표 친 지점은 2B에서 거꾸로 되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Y만큼. 그래서 물음표 친 이 지점이 2B 빼기 Y가 된다고.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돼요. 아, 그래서 X, Y를 Y equal B로 대칭하면은 X, EB 빼기 Y가 된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리고 여기는 요 점 X, Y가 있어. 이 X, Y를 여기는 요 점 A, B에 대하여 대칭을 한다고 해봐. 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어, 그럼 이렇게 돼야죠. 여기 있어야죠. 그죠? 여기 똑같아. 이렇게 있어야지. 근데 여기가 뭔데? 어, 이렇게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요 지점이 바로 2a 빼기 x, eb 빼기 y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래서 x, y를 a, b로 대칭을 하게 된다면 자, 요런 형태의 값이 나오게 된다. C에서도 역시나 똑같이 적용을 하면 돼. 자, 이것 좀 필기를 해 놓으시고 이 결론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거 좀 정리해 두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단지 그냥 문제 풀이만 해주지 않을 거예요. 좀 우리가 좀 제대로 이 9월 모의고사 문제를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고. 필기하고 있으세요? 내가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 자,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한 얘기를 이 30번 문제에다 한번 좀 적용을 해보자. 자, 30번 문제. 아까 어떤 상황까지 우리가 좀 풀었냐면 그래프 개형을 막 구했어. 그래프가 이렇게 된대. 여기가 감마.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3. 이런 fx라는 구했어. 물론 사실 이럴 수도 있긴 해. 네, 모든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어서 일단 하나 요 위에 있는 것만 보고 할게요. 자, 그리고 y 꼴 f a 빼기 x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는 a이고 여기는 2이라고 뭐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죠. 2 곱하기 2분의 a 빼기 x라고 해서 이제 저기 a 자리에 여기 2분의 a가 들어간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x 이꼴 2분의 a로 대칭한 거죠. 아세요? 그러니까 x 이꼴 2분의 a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대칭해서 이렇게 탁 돌린 거야. 아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디에서 돌려도 모양은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대칭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여기서 대칭하면 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어쨌거나 위치는 다를 뿐 그 모양은 합동이다, 알았니? 그죠? 위치만 다를 뿐 합동이에요. 어디서 대칭하는 거네. 자, 그래서 이거 옆으로 이렇게 탁 돌리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포인트가 뭐야? 지금 근이 똑같아야 돼. 알았어? 여기서 요 근하고 요 숫자 값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 fx 곱하기 f a 빼기 x 얘가 중근을 가질 수가 있어. 그래야 얘가 모든 근이 중근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딱 돌렸는데도 이게 똑같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요 값하고 요거 요 값이 똑같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요 한가운데서 대칭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어. 좀 선, 아이고, 선 살짝 웃네. 요 한가운데서 대칭하는 수밖에 없어. 응? 왜냐면, 똑같아. 돌려도 이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 그리고, 봐봐. 그럼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자, 이만큼의 길이가 2인데, 그럼 돌렸을 때, 그게 여기죠? 이해되지? 이렇게 쭉 대칭시켰어? 여기지? 이만큼의 길이가 2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있을 텐데, 파란색이 있는데, 그게 요만큼의 길이가 되거든? 근데, 이때 있는 요 근이 얘랑 똑같아야 돼. 그지? 아, 그렇다면, 요 길이가 또 빨간색이고 파란색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그래서 3이어야 되죠. 3으로서 똑같아야지.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냥 똑같아. 아, 그래서, 결국 fx라는 녀석이, 지금 근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거하고 이거 근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 감마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치? 어, 이렇게 되냐고. 자,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자, x 있고 2분의 1 대칭인데, 이게 대칭시켜도 근이 똑같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대칭해야 된다? x 이퀄 1로 대칭해야 된다고. 그지? 어. x 이퀄 a 대칭, x 이퀄 1 대칭해야 돼. 그죠? 여기서 대칭해야 돼. 그래서 a가 얼마다? a가 2다. 그리고 감마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하자면은, 이 문제는, 아까 내가 여기서 썼던 그 계산조차도 필요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보고 이 문제를 풀라고 한다면은, 아까 맨 마지막에 요 계산 있지. 그러니까 저거까지 하고 아직 계산 한 줄도 안 한 상태, 그냥 머릿속 모든 판단이 다 든 거야. 그래서 그냥 계산 첫 번째 줄이 그냥 이게 나와. 이 계산 첫 번째 줄로 그냥 답이 그냥 나오고요. 그냥 맨 마지막에 그 GA G4A하고 F0 F4A 요거 계산하고 답 내는 거야. 그래서 이건 두 줄 컷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오케이?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네가 이런 어떤 간접 범위에 대한 어떤 기반도 확실하게 좀 다져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지? 어. 그래서 이 간접 범위, 즉 뭐 고1 수학이 왜 해야 하는 거냐, 막 무슨 막 너무 바보라서 기초적인 내용을 못해가지고 고1 수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쉬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고1 수학을 안 해도 돼. 쉬운 문제는 직접 범위밖에 안 나와. 근데 오히려 고난도 문제일수록 간접 범위까지 많이 끌어다 써. 이것저것 많이 갖다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간접 범위가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간접범위 고유사 꼭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럼 고유사 고1 때 1년 내내 하던 건데 지금부터 1년 내내 하면 어떻게 되죠? 아, 그럼 재수를 해도 이제 기간이 부족할 그런 지경이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뭐 고유사하게 막 최고난도 문제까지 막 풀고 막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정석 풀고 쌤 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블랙라벨 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지금
요 간접범위에 나오는 어떤 요 개념적인 내용들만 그냥 알고 가면 돼. 뭐 문제풀이를 할 것도 없어요. 개념적인 뭐가 있었는지만 좀 확인하고 그 정도만 하면 돼. 알았어? 그래서 뭐 그냥 교과서 한번 읽는다. 뭐 그 정도로도 충분해. 네? 물론 그러니까 읽고 내가 막 몰라서 아 이런 게 있었네 싶었던 부분을 체크해놓고 그런 것만 여러 번 읽으면 되죠. 그렇지? 그런 공부가 꼭 필요하다.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어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좀 달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서 29번 문제 같이 보자. 자, 29번. 자, 흰 공 4개와 자, 검은 공 6개를 세 상자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자, 각 상자에 공이 두 개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자,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 고난도 문제에서. 자, 거의 무조건 먹히는 아주 꿀필살기 알려줄게요. 알았어? 머리 쓰는 방법 알려줄게. 이거 알아놓은, 이걸 듣는 순간, 넌 그 순간 머리가 좋아집니다. 오늘 정말 잘 왔어. 머리가 좋아지. 어떻게 하느냐? 뭔가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의 기본형 문제를 떠올려. 기본형 문제를 떠올린다. 자, 그래서 기본형 문제를 떠올리시고 자, 그리고 그 기본형 문제의 풀이도 떠올립니다. 그죠? 문제 풀이 떠올린다. 근데 당연히 이게 그대로 적용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니들이 못 풀고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왜 이 풀이가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즉, 공통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기본형과 응용형 때 같은 부분과 이제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뭔가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그죠?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차이점 발생시키는 부분을 찾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차이점의 그 간극을 메꾸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본형적인 어떤 문제풀이도 그 풀이가 그대로 적용 안 되더라도 그 사고 방식은 적용이 돼. 오케이? 그리고 뭔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그 차이점을 메꾸려고 하면 됩니다. 알았어? 그래서 아, 만약 이 생각 그럼 너무 추상적인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쩌지쩌지 어쩌지 하면서 아무 짓도 못하는 거죠. 근데 봐봐, 기본형이 있고 지금 응용형이 있어. 고난도가 있어. 근데 확통 경우의 수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게 잘 없어요. 맨날 그냥 공이고 주사위고 주머니고 막 그래. 그치? 맨날 고놈이 고놈이야. 미적분이랑 달라. 응? 그냥 상황만 조금씩 바꿔주는 거야. 근데 그 상황 좀 바꾸는 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고난도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만 풀 수가 있느냐? 그냥 생따지기로 보지 말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보고요. 그 기본형을 떠올리면서 그 공통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공통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차이점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즉, 일단 반쯤은 먹고 들어가야 돼. 반쯤 먹고 들어가는 부분 없이 그냥 아예 생따지기로 풀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일단 공통 부분 네가 생각해서 아, 그래. 이런 기본형은 이랬었어. 근데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특수한 조건이 등장함으로써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네. 그러면 이 특수한 부분은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메꿀 것인가 떠올린다면 이 고난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알았어? 자,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한다. 자.
그러면 자, 요 문제에서 기본적인 형태는 어떤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문제가 이제 각 상자에 흰 공하고 검은 공 넣었는데 두 개 이상씩은 들어간다고 했잖아. 근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무엇이냐면 빈통 방지로 이렇게 공을 집어 넣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ABC 세 통에 그죠? 세 상자에 뭐 같은 공 뭐 다섯 개를 넣는다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푸니?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냥 빈통 방지야. 저 빈통은 있어서는 안 돼. 저 빈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한 개 이상이라는 거죠. 이 문제는 두 개 이상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왔었냐면 A, B, C가 있으면 공이 다섯 개가 있어.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미리 그 빈통 방지를 하나씩 넣어놓고 시작하잖아. 그죠? 그리고 나머지 두 놈, 중복 조합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세 통에다가 공 두 개를 집어넣어요. 근데 어쩌다 두 개가 됐냐면, 자, 원래 다섯 개였는데, 세 개가 빈통 방지로 들어갔던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떡한다고? 미리 넣어놓고 시작한다고. 맞아요? 그지?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 다만 이거는, 자, 얘는 한 개 이상이었던 것이고, 얘는 두 개 이상이다. 그것이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이 차이점, 이건 한 개 이상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이고요. 그리고 공이 하나가 아니라 한 종류가 아니라 공 한 종류가 아니라 까만 거, 흰 공 두 종류라는 것이 좀 다르죠? 그죠? 자, 그게 기본형 문제와의 좀 차이점이야. 자, 근데 어쨌건 어떻게 한다고? 일단 미리 넣어놓고 시작한다고. 알았죠? 빈통 방지로. 그러면. 자, 해봅시다. A, B, C 통이 있어. 그러면. 흰 공하고 까만 공이 있는데 일단 뭐부터 할까? 흰 공부터 하자. 왜냐면 개수가 적으니까. 그렇죠? 쉬운 것부터 처리합시다. 자, 그럼 ABC 통에 흰 공을 넣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흰 공 4개니까 일단 한 군데 몰빵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4빵빵 이렇게 좀 넣을 수 있어. 물론 뭐 0 04빵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죠? 아무튼 그 다 포함해서 4빵빵 하나 씁시다. 그렇지? 좀 덜 몰빵해서 3개를 한 군데 넣을 수도 있어. 그럼 뭐 한 개 나머지 한 개는 어딘가에 넣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두 개 한 군데 두 개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두 개 한 개 이럴 수도 있고 두 개 한 개 한 개 이럴 수도 있죠? 그죠? 더 이상 흩어놓을 수는 없겠지? 그죠? 최소한 4개니까 아무리 흩어놓으려고 해봤자 한 군데 두 개는 예, 뭉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된다고. 자,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또 엿볼 수 있는 사고는 무엇이냐면은 흰 공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뭐 해? 다 해본다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면 다 해본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아직 두 개가 안 된 애들 있잖아. 어떻게 한다고? 핀통 방지 하듯이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자 검은 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넣어놓고 시작하자. 여기 두 개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여기도 두 개씩은 넣어줘야죠. 그죠? 그렇다면 검은 공 남은 건 몇 개인데 두 개 소진했어. 네 개 소진했어. 검은 공 여섯 개였으니까 남은 건 두 개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리고 여기는 두 개 이상씩은 들어가니까 하나는 넣어줘야 되고 여기 두 개는 넣어줘야 돼. 자, 여기는 두 개 있으니까 뭐 더 미리 빈통, 뭐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은 이미 다 채워졌고, 이건 두 개 이상 안 됐으니까 검은 거 두 개 넣어줘야 돼. 그죠? 하나니까 하나씩 더 채워가지고, 전부 다 두 개 이상씩 일단 만들어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공 세 개 소진했으니까 세 개 남았고, 이건 두 개 소진했으니까 네 개 남았고, 이거는 이제 두 개 소진했으니까, 네 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형 문제 풀 때 어떻게 써? 일단 최소화의 최고의 개수로 그냥 미리 채워놔 주시고 그래서 남은 거 그냥 중복 조합하면 되는 거잖아. 아, 그래서 자, 요거의 가짓수는요. 자, 요 경우를 지금 이게 1번, 2번, 3번, 4번. 자, 일단 흰 공 배치하는 가짓수부터 하자면 일단은 4빵빵일 수도 있지만 0, 4, 그 0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4를 세 군데 중 어디에나 넣을 것이냐. 뭐 0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세 가지. 그 다음째. 자, 이 검은 공 배치하는 것은 남은 거 두 개야. 남은 두 개를 세 통에 넣는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자, 이것이, 자, 3H2 하면 된다. 근데 여기 3H2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섯 개가 있는데 두 개 두 개를 소진했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개 두 개를 소진했다. 자, BC에다가 소진을 했다. 이렇게 두 개 두 개 소진했다. 그럼 이거 곱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310이면은 이거는 배치하는 310을 ABC에 배치하는 거 3 팩토리얼이지. 자, 그 다음 이제 남은 공 이거 세 개가 있단 말이야. 그죠? 3H3 하면 되는데 이때 3H3을 어떻게 넣느냐? 6개 중에서 하나, 2개 이상 되도록 하나 미리 넣어놓고 또 2개 미리 넣어놨죠. 여기서. 그치? 자, 이렇게 넣어놨지. 자, 그 다음째 자, 세 번째 케이스. 자, 일단 그 흰 공 나누고 2빵이냐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2빵이냐 아니면 빵 2이냐 뭐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세 가지. 이제 네 개를 집었는데 3개에서 4개 집어넣어. 그럼 3H4 하면 되는데 3H4가 어떻게 넣냐? 원래 전체 6개였는데 2개 이상 되도록 2개를 미리 넣어놓아줘서 그래. 그치? 자, 그 다음째 네 번째 케이스. 211인데 3가지가 수가 있고 전체 4개를 추가 더 넣으면 됩니다. 3H4인데 그게 어떻게 넣느냐? 자, 6개에서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자, 그래서 하나씩 미리 넣어놔줘서 이제 결과적으로 4개가 남았던 거지. 이렇게 하면 된다. 아, 그리고 이걸 다 더하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딱 읽었을 순간 너는 이 생각해야 돼. 아, 그래. 그렇다면은 일단 2개씩은 넣어놓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럼 나머지는 중복조합을 처리하자. 여기까지 생각해냈었어야지. 문제를 읽자마자 이거 어쩌지가 아니야. 알았어? 이 문제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이 문제랑 관련 있는 어떤 기본 문제는 뭐였지? 라고 떠올리면 돼. 그럼 훨씬 더 생각하기가 쉬워져. 자, 그럼 생각하는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기본형 문제와 차이점 좀 생각해보시고 공통점 생각해보고 그 차이점을 극복해보려고 네가 해야 된다. 알았죠? 근데 기본적인 어떤 공통 방법은 사고방식은 똑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 두 개씩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 그죠? 그럼 어떻게 해? 다 해본다고. 특히나 이 경우의 수 확률 고난도 문제치고 네가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보지 않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도 좋아. 알았어? 많은 학생들이 케이스 나누기가 나오면 어려워하는 게 이게 사실 직접적인 문제 풀기 위한 계산은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계산은 내가 흰색 글씨를 쓴 이 부분이고 이건 계산은 아니야. 그냥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바로 그냥 식 계산부터 짱 한 줄에 나오지 않으면 막 못 푼다고 생각해. 이건 나랑 인연이 없는 문제인가 보다. 바로 공식 쓰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게 무슨 공식이야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고난도 문제치고 이 단계가 없는 문제가 없다고. 알았어? 그래서 네가 그냥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네 머리는 좋아진다. 수능날 자 경우의 수 확률 고난도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계산부터 달려들지 말고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할지 해보자 라고 마음 먹는 순간 넌 머리가 좋아진 거야. 왜? 머리 쓰는 방법을 알아서 했으니까. 그럼 머리가 좋은 거야. 그래서 수학은 머리가 좋으면 다 돼요.
이따가 나중에 그 19번 문제 풀 때도 똑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거야. 알죠? 또 눈을 강조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필기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아, 이거는 그냥 해설지만 다운받아서 본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딱 강의 듣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해설지가 이렇게 자세한데 그냥 해설지 보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죠. 또 이런 이 해설지에선 이렇게 적어놓으면 뭔 말인지 몰라. 이거 뭐 하는, 이거 왜 적었지 뭔 말인지 몰라서 적어놔도 별 소용이 없어서. 자, 또 강의를 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강의 특징은 뭐냐? 머리가 좋아집니다. 알았어요? 아무튼 오늘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